한인사관학교 공군박물관과 국립민속박물관은 2015년 6월 5일부터 9월 8일까지 아리랑 그리고 신념의 조인이라는 주제로 공동기획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동기획전은 6.25 전쟁 당시 신념을 가지고 전쟁에 참여한 우리 공군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아리랑의 이야기에 관한 전시입니다. 이번 전시에는 초창기 공군 조종사들의 가슴을 뛰게 한 아리랑, 6.25 전쟁을 계기로 전 세계로 퍼져나간 아리랑, 그리고 생활 속의 아리랑에 관련된 다양한 전시품들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아리랑 그리고 신념의 조인에서는 6.25 전쟁 당시 미 공군 조종사 딘 헤스 대령과 러셀 블레이즈 대령이 고립된 고아 천여명을 구한 실제 이야기를 주제로 만들어진 영화 전송가에 관한 이야기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1956년 발간된 전송가는 한국 공군과 전쟁 고아의 아버지로 불린 딘 헤스 대령의 6.25 전쟁 참전 이야기를 다룬 자서전입니다. 그 이듬해에는 영화로 제작돼 전 세계에 상영되기도 했습니다. 당대의 최고 인기 배우였던 록 허드슨 그리고 실제 한국 고아들 25명이 출연하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영화에서 고아들이 아리랑을 노래하는 장면은 당시 인류애를 바탕으로 한 가슴 뭉클한 장면으로 전 세계인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아드님이 바로 이 영화에 현명한 어떤 노인 역으로 그 출연을 하시게 되죠. 전송가 영화 필름과 영사기, 그리고 영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등에서 상영된 영화 포스터, 그리고 원작 도서 등이 이번 전시를 통해 최초로 공개됩니다. 1956년에 발간된 자서전은 미국에서 발간이 됐는데요. 6.25 전쟁 당시에 생생한 그런 이야기들과 8쪽에 걸쳐서 사진들이 수록되어 있어서 당시의 모습을 잘 알 수 있습니다. 1956년 이후 이 자서전이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이나 독일 이런 전 세계에 번역이 돼서 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부 6.25 전쟁과 아리랑에서는 공군 초창기 조종사들과 전 세계로 펼쳐나간 아리랑에 관한 이야기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전시의 주인공은 바로 저희 박물관 앞에 전시되어 있는 F-51D 무스탕 항공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공군이 사실은 6.25 전쟁 초기만 해도 그 전투기가 없었습니다. 전투기가 없고 연락기와 그 훈련기만 있었는데요. 6.25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바로 우리 공군 조종사들 중에 가장 조종소를 뛰어난 10명의 조종사가 선발이 되어 일본에 있는 미군기지에 가서 그 F-51D 무스탕 10대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F-51 무스탕을 인수하러 간 김신 장군, 바로 이분이 백범 김구 선생의 아드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공군 제6대 참모총장을 역임하시기도 했고요. 인수해오기 바로 그 전날 환송식에서 아리랑 음악을 들었다고 합니다. 김신 장군은 그때를 참으로 조국에 대한 숭고하고도 이상한 감이 일시에 내 몸을 불태우는 것만 같았다라고 회고했습니다. 이처럼 아리랑은 6.25 전쟁 당시 전투기 조종사들과 공군 장병들의 가슴에 전투의지와 투혼을 북돋우며 조국애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군사관학교 생도들의 첫 출격기념 태극기, 출격기념, 출격기념 훈장 등 공군의 참전 관련 자료들이 다양하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6.25 전쟁은 아리랑이 세계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엽서, 스카프 등 참전 기념품과 참전 용사들에게 위로가 되어준 음악, 아디동 브루스 등이 매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전시된 위문공연 관련 자료 및 아리랑 음반과 아리랑 기념품 등을 통해서 당시의 모습을 생생하게 느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3부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는 아리랑의 역사와 문화사적 의미에 대해서 아리랑 음반과 실질적인 음악 그리고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한껏 느끼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특히 1938년 일제강점기에 중국으로 강제 이주당한 충청도 지역 사람들이 고향을 그리며 불러온 정암촌의 아리랑은 1930년대 청주에서 부르던 아리랑 형태를 잘 보존하고 있어서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정선이나 진도, 밀양처럼 잘 알려진 지역 아리랑과 더불어 청주 아리랑을 소개하는 아주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아리랑 로드, 국내외 순회전을 기획하고 있는 국립민속박물관과
공군사관학교 공군박물관의 협업으로 진행되는 전시입니다. 지역과 세대를 넘어 다양하게 전승되는 아리랑의 새로운 영역을 발굴한 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복 70주년, 6.25 전쟁 65주년의 해에 호국 보훈의 날을 맞이하여 그 의미가 더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전시를 통해 우리 공군박물관이 청주 지역의 박물관으로서 지역민과 함께 지역 문화를 발굴 소개하는 문화예술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물관을 찾아주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번 전시를 통해 아리랑의 새로운 모습과 공군과 공군사관학교의 속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군박물관은 1979년 우리 공군사관학교가 서울에 있었을 당시 공군기념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군사관학교가 1985년에 이곳 청주에 다시 기지를 이전해서 새로 둥지를 틀게 되는데요. 그때 우리 공군박물관도 신관을 개관을 하고 공군박물관이라는 이름으로 개칭이 되어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공군박물관 1층은 우리 공군 전체의 역사, 일제강점기부터 시작하는 태동기 역사와 현재 이르기까지에 관한 전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층은 공군사관학교 역사에 대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외 항공기 전시장에는 약 30여 대의 항공기가 실제 항공기가 전시되어 있는데요. 특히 대한민국 최초의 항공기인 L4, 그리고 우리 손으로 처음으로 만들었던 부하로라는 항공기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항공기는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군박물관에 오시면 공군박물관뿐만 아니라 공군사관학교의 개방구역까지 관람을 하실 수가 있고요. 1년에 한 10여 차례 정도 우리 생도들의 퍼레이드까지 관람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다른 박물관과 다르게 공군박물관은 매주 수요일 휴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점 감안하셔서 방문해 주시면 아주 즐거운 시간 보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